안녕하세요. 신짜오 한국어 이정민입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을 의식주라고 하죠. 우리의 몸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옷과 먹을 음식,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바로 의사소통의 수단이 되는 말인데요. 생활을 하면서 말이 통하는 것, 이거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아마 한국에서 생활하시는 베트남인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신짜오 한국어가 있습니다. 초급부터 고급까지 차근차근 배워가시는 동안 한국어 실력이 쑥쑥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저와 함께 한국어를 재미있게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롱안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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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안입니다. xin chào các bạn. Mình là Long An. Hôm nay chúng ta sẽ học tiếng Hàn một cách dễ dàng và thú vị, cách mà người Hàn Quốc sử dụng nhiều nhất. Thì trong thời gian học tiếng Hàn, từ sơ cấp đến cao cấp, thì không biết từ khi nào các bạn sẽ thấy tiếng Hàn mình trở nên phong phú hơn. Vậy thì hôm nay chúng ta sẽ cùng đi thưởng thức tiếng Hàn nhé.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신짜오 한국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부터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저, 안녕하십니까? 누구신가? 우리 집에 오신 분이에요? 아, 예, 저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황대길이 친구입니다. 저 그리고 며칠 전에 지숙 씨하고 만났던 사람입니다. 아, 회계사 친구? 아이고, 황서방 집에 있어요. 들어와요. 저 사실은 대길이를 만나러 온 게 아니고 지숙 씨를 좀 만나러 왔습니다. 아, 우리 지숙이 지금 집에 없어요. 목욕 갔어요. 황서방 안 있는데 들어오겠소? 예, 그러겠습니다. 아, 들어와요. 네, 오늘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인사를 하고 자기소개를 하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ôm nay chúng ta sẽ học cái phần giới thiệu về mình và cách chào hỏi khi lần đầu gặp nhau. 먼저 인사입니다. 아는 사람에게는 물론이고요.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도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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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빅. chúng ta gọi là xin chào. 네, 쉔과 티에도 이번에 함께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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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고 나면 자기의 이름을 밝힙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이에요. 안녕하세요. 롱안이에요. Thì các bạn biết rằng thì sau cái từ chào hỏi là 안녕하세요 thì chúng ta dùng sử dụng cái tên của mình, đó là chúng ta giới thiệu tên của mình. 자신의 이름 뒤에 이에요를 붙여서 이정민이에요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했습니다. Các bạn biết rằng khi chúng ta giới thiệu tên của mình xong rồi thì ở sau phía tên thì chúng ta dùng từ 이에요. Ví dụ như là 롱안이에요. 쉔과 티에 씨도 인사와 소개를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쉔이에요. 안녕하세요. 티에요. 그런데 이름을 소개할 때 이에요가 붙을 때가 있고 예요가 붙을 때가 있었죠? 이름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은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에요가 붙고요. 아야, 어여, 모음으로 끝날 때는 예요가 붙습니다. Các bạn biết rồi đấy, khi giới thiệu tên mình thì cái phần sau là 이에요 cũng có, là 예요 cũng có. Thì như các bạn biết thì tên của mình được kết thúc với những cái phụ âm như l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thì chúng ta dùng là 이에요. Nhưng mà với cái tên được kết thúc bằng cái nguyên âm là a, ya, o, yo thì chúng ta dùng là 예요. 네, 그래서 쉔과 티에 씨가 자기소개를 할 때 뒤에 붙는 말이 달랐었는데요. 쉔은 니은으로 끝나니까 이에요가 붙었고요. 티에 씨는 티에, 에로 끝나니까 예요가 붙었습니다. Như các bạn vừa thấy là xuyến và thia khi giới thiệu á, thì cái phần đuôi khác nhau phải không? Vì xuyến là cái phần đuôi kết thúc là niên, là n, thì người ta dùng là xuyến niêu. Nhưng mà với là thia thì kết thúc là bằng chữ a thì dùng là 티에요. 예, 그럼 제가 한번 인사를 한 후에 쉔과 티에 씨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쉔이에요. 안녕하세요. 티에요.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인사와 자기소개 또 다른 상황에서는 어떻게 쓰일 수 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Chúng ta vừa học chào hỏi và giới thiệu mình. Thì vậy sẽ được trong tình huống khác sẽ được giới thiệu như thế nào, được sử dụng như thế nào? Vậy mời các bạn xem nh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장세벽이라고 합니다. 지금 온 거야? 아니요. 옷이 젖어서 씻느라고 좀 늦었어요. 조심하지 않고. 태풍이 방에 없어? 예, 없는데요. 사무실에 같이 있었던 거 아니세요? 아버지가 사무실에서 일하라 그랬다고 입이 이렇게 나와서 나갔어. 아직도 철 안 든 것 같아서 걱정이다. 근데 태영아. 예. 나영이한테서 아무 연락 없어? 예. 아, 기집애. 걔 없이 다 끝나고 올 건가? 오는 시간이라도 알아야 공항에 마중을 나가지. 근데 너 요즘 왜 그래? 예? 얘 좀 봐. 뭘 그렇게 놀래? 그러니까 더 수상하잖아. 요즘 엄마하고 눈도 안 마주치고. 사실대로 말해봐. 너 무슨 일 있어? 엄마한테 말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아, 저, 엄마. 요즘 한류 열풍이 정말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베트남에서도 한국 드라마가 인기라면서요? 네, 베트남에서도 베트남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죠. 네. 베트남에서도 한국 드라마는 여러 편이 방송합니다. 그런데 베트남에서는 더빙해서 방송해요. 아, 그러니까 한국 드라마를 더빙을 해서 보신다는 얘기인데 한국 드라마를 한국어로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신짜오 한국어와 함께 하시면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이 드라마에서는요, 새벽이가 자기소개와 인사를 연습하고 있는 것을 봤는데요. 여기서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표현했었죠? 안녕하세요. 장새벽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 뒤에 이라고 합니다를 붙여서 장새벽이라고 합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역시 장새벽이에요. 장새벽입니다. 장새벽이라고 합니다. 다 같은 표현입니다. Các bạn biết đấy, ở đây thì người ta giới thiệu là 장새벽 이라고 합니다. Thì thực sự ra 장새벽이라고 합니다 hay là 장새벽이에요 hay là 장새벽입니다 thì tất cả đều là cùng một biểu hiện. 네, 그럼 이 세 가지 표현을 슈엔과 티에 씨와 함께 연습을 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슈엔이에요. 안녕하세요. 슈엔입니다. 안녕하세요. 슈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티에요. 안녕하세요. 티입니다. 안녕하세요. 티라고 합니다.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천천히 다시 한 번만 해보도록 할게요. 쉔부터 할까요? 안녕하세요, 쉔이에요. 안녕하세요, 쉔입니다. 안녕하세요, 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티예요. 안녕하세요, 티입니다. 안녕하세요, 티라고 합니다.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배운 표현은 인사 안녕하세요와 이름을 소개할 때 쓰는 이에요 혹은 예요인데요. 이에요와 예요는 꼭 이름 뒤에만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이름 이외에도 자신의 신분을 말할 때 이에요와 예요를 붙여서 말하면 되겠습니다. Vâng, hôm nay chúng ta đã học cách chào hỏi và cách nói tên của mình. Thì sau tên của mình chúng ta dùng là 이에요 hay là 예요. Thì các bạn biết rằng không những là chỉ trong cái tên sau cái tên của mình chúng ta dùng là 이에요 hay là 예요 mà chúng ta cũng có thể là dùng sau cái chức vụ hay là địa vị của mình. 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저는 방송 진행자 아나운서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나운서예요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롱한 씨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네, 잘하셨습니다. 그럼 쉔과 티에 씨도 한번 해볼까요?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주부예요. 네, 두 분이 학생과 주부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Các bạn biết rồi đấy, thì vừa nãy hồi nãy tất cả bốn người đều giới thiệu. Thứ nhất đó là announcer và thứ hai đó là 선생님, thứ ba là 학생 và là 주부. Thì các bạn biết rồi, announcer là phát thanh viên, còn 선생님 là giáo viên và 학생 là học sinh và 주부 là nội trợ. 네, 그럼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저는 아나운서예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주부예요. 예, 정말 잘하셨습니다.
한국에서는요, 안녕하세요라는 인사 대신에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인사할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런 인사는 많이 받아봤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좀 어색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요. 식사하셨어요라는 인사 속에는 정말 밥을 먹었는가 궁금한 것도 있지만요. 상대방이 건강한지, 지금 잘 지내고 있는지, 별일 없는지를 물어보는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Thì các bạn biết rồi, trong cái từ chào hỏi là xích xa hát xuất xeo thì thực sự ngoài cái việc là hỏi ăn ăn cơm chưa thì thực sự ra ở trong tiếng Hàn Quốc theo cái phong tục tập quán thì người ta còn hỏi là có gì mới không, có khỏe không và trong gia đình có bình an hay không. Đó cũng là một cái cách chào hỏi của người Hàn Quốc. 네, 이 식사하셨어요라는 인사에는 네,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Nhưng mà khi người ta hỏi là 식사하셨어요? ăn cơm chưa? thì chúng ta chỉ cần nói là 네, 먹었어요. Vâng, ăn cơm rồi ạ.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이에요. 저는 아나운서예요. 안녕하세요. 롱한이에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자, 그럼 쉔과 티에 씨도 한 번 더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쉔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피예요. 저는 주부예요. 예, 잘하셨습니다. 그럼 천천히 한 번 더 해볼까요? 쉔 씨? 안녕하세요. 쉔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안녕하세요. 피예요. 저는 주부예요. 예, 오늘은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와 자기소개에 대해서 배워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소개할 때 이에요가 붙을 때가 있고 예요가 붙을 때가 있다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름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자음으로 끝날 때는 이에요가 붙고요. 아, 야, 어, 여, 모음으로 끝날 때는 예요가 붙습니다. 그래서 쉔과 티에는 뒤에 붙는 말이 달랐었는데요. 쉔은 니은으로 끝났기 때문에 쉔이에요. 티에는 에, 모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티에예요라고 발음을 했습니다. Các bạn biết rằng khi chúng ta giới thiệu tên thì sau đấy cái phần sau của tên thì chúng ta gồm là 이에요 hoặc là 예요. Thì đối với những cái tên kết thúc bằng cái phụ âm l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thì chúng ta dùng là 이에요. Nhưng mà cái tên kết thúc bằng nguyên âm a, ya, o, yo thì chúng ta dùng là 예요. Như là 쉔 và 티 ở đây thì 쉔 là cái tên và kết thúc bằng cái từ 니은 thì chúng ta dùng là 쉔이에요. Nhưng mà 티 kết thúc với cái tên bằng là ya cho nên a cho nên chúng ta dùng là 티에요. 예, 오늘은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 법, 자기소개하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 만나서 안녕하세요, 이정민이에요, 아나운서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나면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Ở đây, như các bạn vừa nghe người phát thanh viên nói từ 반갑습니다, phải không? Đó là rất hân hạnh được gặp, rất vui được gặp. 자,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이정민이에요. 아나운서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Thì người phát thanh viên mới giới thiệu là Xin chào, tôi là tên là Lee Jong Min. Tôi là người phát thanh viên và rất vui, rất hân hạnh được gặp các bạn. 네, 선생님도 한번 해보실까요? 안녕하세요. 롱안이에요. 저는 선생님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쉔과 TSC도 함께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쉔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예요. 저는 주부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이렇게 인사한다면 정말 반가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나서 인사를 하고 나서 이렇게 반갑습니다까지 하면 상대방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왔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하셔야 되죠? 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네. Thì các bạn biết rồi đấy, thì là mình từ Việt Nam đến, mình đến từ Việt Nam. 네, 그럼 쉔과 티에 씨는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쉔이에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에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요. 안녕하세요. 이정민이에요. 저는 아나운서예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인사할 수 있습니다. 쉔과 티에 씨도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쉔이에요. 저는 학생이에요. 저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티에요. 저는 주부예요. 베트남에서 왔습니다.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이정민이에요. 와 같은 표현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었죠. 안녕하세요. 이정민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민이라고 합니다. 쉔과 티에 씨도 함께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쉔이에요. 안녕하세요. 쉔입니다. 안녕하세요. 쉔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티에요. 안녕하세요. 티입니다. 안녕하세요. 티에라고 합니다. 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대신에 쓸 수 있는 말이 또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죠? 식사하셨어요? 예,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식사하셨어요 라고 안녕하세요를 하기도 하는데요. 이럴 때는 네, 먹었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싱가티에 씨,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볼까요? 예, 한번 해보시죠. 네, 식사하셨어요? 네,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네, 먹었어요. 야, 정말 잘하셨습니다. 저희도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식사하셨어요? 네, 먹었어요. 식사하셨어요? 예, 먹었어요. 이렇게 하면 아주 자연스러운 인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신짜오 한국어, 오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재밌게 배우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초급 첫 편으로 인사와 자기소개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Các bạn, chúng ta vừa xem chương trình Xin chào, dễ dàng và thú vị. Thì hôm nay chúng ta vừa học cái bài 1 của chương trình sơ cấp về giới thiệu mình và cách chào hỏi.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